손님의 자그마한 선행에 행복한 하루를 보냈다는 한 자영업자의 감동적인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최근 자영업자 커뮤니티에 와 너무 멋있는 손님이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글인데요. 카페업주 A씨는 지난 23일 한 손님으로부터 음료 배달 주문을 받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해당 손님의 요청사항에는 훈훈한 메시지가 함께 담겨 있었는데요. 주문 내역서를 보면 가게 요청사항에 복숭아 아이스티 한 잔은 배달기사님 드리세요 라고 적혀 있습니다. 손님이 자신의 음료를 주문하며 배달기사님이 먹을 것까지 같이 결제한 건데요. 감동받은 A씨는 함께 배달되는 영수증에 귀여운 하트를 그려 감사함을 표했다고 합니다. 기사님 또한 손님에게 감사했는지 문자를 통해 너무 감사합니다 손님이라고 보냈다는데요. 이는 해당 손님의 배달 리뷰를 통해 공개됐으며 손님은 A씨의 영수증과 기사님의 문자 내역을 첨부하며 사장님도 기사님도 귀여우세요. 더위 조심하세요 라고 남겨놓았습니다. A씨는 자영업 10년 넘게 했지만 이런 적은 처음이다며 기사님도 너무 좋아하셨다고 웃음 지었는데요.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저렇게 베풀고 살면 나중에 다 복으로 돌아올 거다. 천사가 따로 없네요. 보기 좋네요. 요즘 이런 손님 많은 것 같은데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 등의 훈훈한 반응을 보였습니다.